광주 북구가 후보 토론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천 과정이 논쟁이 됐습니다. 옛 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후보는 현역 교체 요구가 높았던 광주에서 국민의당의 공천은 거꾸로 갔다며 호남 고립과 광주 발전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여러 현역 의원, 5명이나 되는 현역 의원을 데리시고 새정치를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어무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후보는 선거를 채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몇몇 후보를 전략 공천한 더민주에 대해서 지역민의 비판과 냉정한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갑자기 선거 한 20며칠 전에 광주에 내려왔다. 그리고 경선도 아니고 전략 공천으로 여기서 북구갑의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당의 후보로 나왔다. 북구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옛 광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는 견해 차이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농산물 청과 도매 시장을 지금 교도소 자리로 신설해서 옮기면서 거기에 새롭게 지금 농산물 청과 도매 시장을 먼저 들어서도록 하는 겁니다. 5.18 민주묘지를 수학여행지라든지 이런 답사 코스로 주로 활용을 하면서 그 관문에 위치한 동광주 ICA에 위치한 교도소 부지를 민주인권 컴플렉스로 활용을 해서 토론에 참가하지 않은 민중연합당 장세레나 후보는 박근혜 독재에 맞서 싸울 유일한 선명 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고 무소속 박대 후보는 당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며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만큼 자신을 큰 인물로 키워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한신구입니다.